자, 안녕하십니까. 유일모터스 윤상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냥 해질녘에 차가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에 걸맞는 소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K5 초기형입니다. 이 차량은 11년 1월 등록에, 그러니까 K5로 따지면 처음 나왔을 때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보시다시피 흰색의 썬루프, 중고차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스펙이죠. K5 2.0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하이클래스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2.4 K5를 겨냥한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2.4와 비슷한 약간의 드레스업 같은 느낌이죠. 일단은 18인치 휠, 방패 휠 들어가고요. 그리고 TPMS. TPMS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예요. 그리고 HID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코너링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걸 말하는 거겠죠? 앞 번호판은 지금 탈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장 안에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붙여둘 수가 없잖아요. 뒷번호판은 있으니까 이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썬루프가 112만원짜리 추가 옵션인 거죠. 뭐 어제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차예요. 근데 요즘에 K5가 사실 인기가 조금 없어요. 신형이 또 워낙에 잘 나왔고 시리즈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구형 취급을 받아요. 근데 스펙이나 이런 걸로는 전혀 뒤지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촬영을 위해서 시동을 걸고 했을 때 엔진 소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상에도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너무 좋은 차량인데 다만 이제 하부에서 약간의 찌걱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리비만큼. 판매하는 금액은 670만원입니다. 오, 670이요? 어때요, 금액? 좋은데요? 금액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다가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다 아주 깔끔한 상태예요.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개등, 라이트나 이런 데를 보셔도 백화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차량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죠. 요거는 80% 이상 남아 있는 거죠. 상태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소모품 중에서 타이어가 가장 비싸요. 어떻게 보면 타이어 내장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의 이제 제일 비싼 축에 속하는 소모품인데 그래도 타이어 상태 아주 좋으니까 가져가셔서 큰돈 들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휠 상태는 썩 좋진 않아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그냥 대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죠. 아주 좋아요. 자,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더 새 거죠. 딱 봐도 새 거죠. 이것도 80% 같이 교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태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휠도, 휠 상태도 거의 비슷하고요. 요게 이제 추가 옵션 패키지에 18인치 방패 휠이 들어간 거죠. 이건 저희 말대로 방패 휠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 후면부 보시면 후면부도 너무 깔끔하죠. 뭐 이런 사이드 리피터나 뭐 오염이 전혀 없어요. 그죠? 외관 상태, 바디 자체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내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어 트립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JBL 스피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사양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자, 그리고 이쪽도 사실상 사용감이 굉장히 많은 위치거든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요 트립 컴퓨터, 요 우드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운전석 앞 유리만 오토고요. 뭐 도어 락거나 그리고 요 뭐 이런 버튼들은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요런 상태, 내부 상태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죠. 내장 상태도 그렇고요. 타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주행거리 156,802km 딱 주행했고요. 엔진 소리는 아주 좋아요. 엔진 소리 하나 보고 갖고 올라왔는데 여기 핸들, 이분은 주로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핸들 커버들을 많이 끼우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열선이 죽어요. 예,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지금 열선이 작동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 없겠죠. 크루즈 모드 버튼들 눈에 보이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에코, 그리고 트립 컴퓨터 조작 버튼이고 오디오 버튼,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보이죠. 여기 요 뒤에다 카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는 전 차주분께서 넣어 놓으셨고요. 썬루프 버튼이에요.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의 이 개방감 아주 좋죠.
아마도 K5 이 초기형 모델에 처음으로 2쯤 언저리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많이 채택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개방감 좋고요. 내비게이션도 추가로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오디오 공조기 버튼이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 밑에 보이고요. 프로토 에어컨이죠. 이건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듀얼 버튼까지 다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 조수석 상태, 시트 상태도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뒷자리 한번 볼게요. 자, 뒷자리도 마찬가지. 뭐 운전석이 저렇게 깨끗하면 뒷자리는 더 깨끗하겠죠. 사용감 없이 이쪽은 진짜 비닐도 안 벗기고 여지까지 유지를 하고 있네요. 열선,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본 전면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좁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속도 제한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공구 키트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K5, 어제 그랜저에 이어서 K5 차량까지 소개를 시켜 드려 봤는데 이 차량은 지금 제가 30만원 정도 내고를 한 겁니다. 원래 700만원에 판매하는 거를 금액을 요 수리비 정도는 그래도 수리를 해서 타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 정말 미비한 하체 소음 정도를 수리하시면 정말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그리고 공업사 점검 통해서 출고 절차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워서 좀 빼먹고 한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오시면은 관심 갖고 와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